와, 물폭탄이 그냥 다 떨어뜨렸네. 꽃잎이 우두두두두 물폭탄 퍼뜨더니 세상에 내 꽃, 이게 뭔 일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그래도 위에 포도나무가 보호해줬나? 조금 덜한데. 세상에. 쟤는 왜 너무 수그럽다. 괜찮냐? 물폭탄, 완전히, 오, 다 졌네. 몇 송이야, 도대체 오늘은? 다섯, 열, 열다섯 송인데,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졌어. 우와. 와. 그래도 저 안에는 폭탄이 안 맞았으니까, 완전히 다 물폭탄에, 네가, 내 꽃잎이 다 폭탄 맞았어요. 잘 견뎌서 건강하면 다행이고, 어쩌냐, 그렇다고 떠나올 수도 없었는데, 어다다다다다 갑자기 번개같이 왔다가 가서, 어이구, 정말. 아, 이쁜데. 그리고 꽃이, 얘네들은 이게 굉장히 연해서 여기 잘딱 꺾으면 꺾여요. 굉장히 이렇게 무거우면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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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꽃송이가 무거우니까 고개 숙였는데, 어휴, 어휴, 어휴. 기댈 데가 없네. 기댈 데가 없어요. 응? 지주대를 뒤로 해줄래니까 기댈 데가 없어요. 좀 뒤로 가봐.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요. 아직 햇님은 저쪽에 있는데? 물폭탄. 와우, 진짜. 얼마나 막 쏟아붓고 가는지. 순식간에. 어우, 장미가 이렇게 폈어. 아, 이뻐, 이뻐. 장미가 폈어요. 가는 녀석이 있으면은 또 오는 녀석도 있고. 그래서 가드는 즐거워요. 이렇게 저 담장 너머에 저기 팝콘 장미도 다 같이 다시 피네. 기다리면은 다시 피어줘요, 얘네들이. 쟤네들 기다리는 거 알고 와주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아이고, 이쁘다. 구탱이에 놓는 거보다 내놓으니까는 눈에 확 들어오네. 이뻐요. 완전히 니갈. 에이, 폼은 안 나는데 꽃송이는 이뻐요. 애들 소리가 나는데 에이, 목을 만져놔가지고. 꽃이 얼마나 만개를 했는지 너무 이뻐. 이런 거 떼주는 것도 골라서 베질 않으니까. 아, 이쁘다. 좋아, 좋아. 얘가 너무 목마가래. 얘는 폭탄을 덜 맞은 거야? 더 맞은 거야? 어휴. 완전히 막 수그려져서 너무 좀 서야지. 응? 이렇게. 아, 이쁘다. 정말 이쁘다. 근데 물을 좀 털어야지. 너무 무거워. 아, 이쁘다. 정말 이뻐요. 그
물방울 같은 녀석이 이렇게 핀다고 활짝 피니까 어? 우유 탁 튀는 물방울 같은 게 요렇게 크라운이 이렇게 변해요. 이뻐 이뻐. 아, 왜 이렇게 날파리가 있지? 무슨 걸음을 준 것도 아닌데. 날파리가 이제 라벤더 꽃도 이렇게 자자자게 작은 꽃송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얗게 펴서 이뻐요. 이뻐 이뻐. 이 쑥으로 부침개를 해 먹으라고 하는데, 아, 쑥 내용은 참 연하구네. 마당에서, 아우, 향긴 좋은데, 어려서 안 먹어본 거는 신토불이네. 입맛에 맞는 음식이 될 수가 없어. 아, 이게 뽕잎 장아찌. 쌈먹기 딱 좋은. 근데 좀 이거 정도면 굵고, 와, 왜 이렇게 커, 얘. 아, 너무 잘 돼도 이게 뭐냐고, 이게 잡초가. 아,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데, 여기 분명히 씨도 뿌렸는데, 냉이 씨도 뿌리고, 뭐, 참치나물도 뿌리고 했는데, 이게 잡초인지 나물인지 어찌 알겠나. 다 그냥 한 근에 뽑아버려야지. 쑥도 뽑아버려야지. 이거 올리는 걸 해줘야 되겠네, 따로. 이렇게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재밌네. 올리는 걸 해줘야 되겠어. 이게 다 포도, 꽃이 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헤헤헤. 아이고, 네가 좋다. 아, 물폭탄 맞은 녀석이나 안 맞은 녀석이나. 와, 너무했다. 아, 아까워라. 아, 벼르고 벼르고 데려다 비설거지 하는 김에 애들도 샤워시켰어. 잎이 장마가 오래가니까 잎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가지고 곰팡이 제거해주고. 아, 묵은잎 떼주고 하니까 조금 제멋대로 막 번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자 열심히 꽃 피우느라고 열심히 꽃 피우고. 어디 있어요 녀석들? 이 녀석도 이렇게 이쁜데. 열심히 꽃 피우고 있어요. 에이, 물도 주고. 물이, 여기, 이쪽에 물이 안 들어가네. 물 길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물길이 따로 있어서 얘네들은 두 번, 세번 줘야 돼. 이렇게 가벼운 물 줘도. 멀리서 한번 줬다고, 물 줬다고 그러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말라. 한번줄때푹 줘야 되는데. 얘네들. 클레오스도. 겨우 몇 가지 살리고, 아이, 월동한다고 비닐하우스 하고 시오를 했구만, 그냥. 에이, 베기 싫어서. 밑에 클레오스는 내일하고, 여기. 에이, 이렇게 꽃밭이네. 꽃밭이에요. 밖에는 막 꽃이 물폭탄에 다 떨어져서 꽃잎이. 에이, 지금부터 봄인데. 아, 봄 장마에 이렇게 길어가지고,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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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송이 열었다. 이렇게 딱, 호야, 호야, 이렇게 꽃몽울이 잡혔어요, 다. 요게 재해로, 이집살때다 말라있는 거, 저 화분 두 가라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어미, 이게 제 1호, 호야 1호 어미. 그리고 여기서 새끼친 게 저기 2호. 2호가 요즘에 꽃봉오리를 조금 더 먼저 올렸어요, 요거보다. 또 요거, 3호도 있고. 그치, 그치. 오, 3호도. 저기 꽃봉오리, 이렇게, 여긴 없는데 저쪽 위에가
화분 밑에가 큰 거 하나 매달려 있네. 하나씩 하나씩 펴야지. 이제는 표가 나지. 아이고 이쁘다.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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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타니까 아이고 다 떨어졌네 꽃잎이. 이렇게 물 시원하게 물 주고 화분이 이렇게 투명한 거 보면은 물길이 있어요. 이건 물 골고루 다 두 번 세 번 호수가 지나가니까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거는 물길이 따로 있어요. 이쪽은 지나가고 이쪽에는 안 지나가고 흙이 말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일 다시 물 한 번 더 주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거 안 보여서 그렇지 가벼운 거 이렇게 가벼운 거는 옆으로 물길이 지나갔단 얘기예요. 충분히 뿌리가 물을 못 먹어요. 이런 거 무거운 건 괜찮은데 가벼운 거 이렇게 위에만 살짝 밑에는 다 물이 말라 있어. 이렇게 물조리로 천천히 줘야지 물엇으로 화분해 주니까 넘쳐서 그런가 이렇게 물 먹은 것 같지도 않아. 표도 안 나. 얘네들은 이 굵은 뿌리가 있어가지고 묵은 뿌리는 물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골고루 못 묶고. 아 아스파라가스 무처럼 이렇게 막 풍성하게 했네. 여기다 하나 딱 집게로 집어놨더니 옆으로 안 넘어지고 계속 나와요. 이렇게 엄청 엄청 늘어지면서 다 잘라버렸더니 올해 새로 나온 순 올해 새로 나온 순 이렇게 예쁘다. 이거 좀 그대로 좀 키워볼까 하고 이렇게 꽃도 피고 지고 꽃도 하얗게 피고 지고 이렇게 왜 꼬부려졌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 괜찮아. 너가 너무 이뻐. 나는 그 목대로 크게 혼자 커도 이뻐.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목욕 샤워시키고 꿉꿉해가지고 장마가 오래가면은 쿠션도 다 말려야 되고 빨아서 햇빛도 보게 해줘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비설거지 비설거지 해야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뒷모습이 너무 이뻐. 얘네들은 항상 보면은 앞모습 좀 볼까? 여기 앞모습 이뻐 이뻐. 맨날 뒷모습만 보다가 따라가니까 이렇게 앞모습 이뻐요. 아 이쁘다. 꽃이 속 꽃이 너무 많이 피는 것 같아. 이뻐 이뻐. 이렇게 베고니아가 깔끔해졌죠. 이렇게 순치기 해가지고 이게 깔끔하게 다듬어지고 엉성해졌나? 이것도 깔끔하게 다듬어지고 꽃피는 것도 이렇게 빨간 털 좀 봐. 빨간 털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건 순놈 숫꽃 이거는 암꽃은 사쿠라같이 이렇게 잎이 다섯 장 어딨어? 이렇게 빨간 털에 빨간 털에 그래서 바람 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자른 거는 이렇게 물꽂이 해주고 저것도 물꽂이
여기도 이렇게 물꽂이 다 꼽아놓고 빈 곳에 꼭꼭 채워요.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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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무거워가지고 에이 지주대 버텨줘야 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순위 가니까 아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완전히 눈에 꽃만 보이네. 아 좋아 좋아. 필로덴드론 파랗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는 것도 좋고 좋아 좋아. 아 좋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보고 부족한 건 물 채워줘 가면서 저쪽으로 다시 정리. 이제 청소는 했으니까 정리. 정리는 근데 모기가 나와요. 이 시간이면 모기 물리면은 오래 가서 모기 물리면 후유증이 커서 안 돼요. 이 시간에 모기 물릴 시간. 모기들도 자라가기 전에 지네들 영양 섭취를 하면 보충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나와서 물어요. 이렇게 크네 완전히. 아 이쁘다. 골고루 많기도 하다. 죽은 것도 많은데 저쪽 밖에도 많은데. 아 좋아 좋아. 눈에는 완전히 꽃만 보이네. 좋아 좋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좋아요. 아 좋다. 비 온 후 이 풍경 좋아. 구름이 지나갔는지 올라오는지. 비 소식은 항상 밤에만 비 내려요. 일단 이쁘니까 좋지. 새로우니까 좋고.